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좀 이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지향성 제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다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지향성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한 거는 아 이게 이제 보니까 요 방법 생각하고 아까는 우리가 이 마이크로폰이 진동판이 있으면 이게 진동판이라서 그렇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방향만 노출되는 것들을 양방향으로 노출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줘 버리면 이게 이렇게 요쪽도 이렇게 뚫자 그러면 이게 형님이 되게 간단한 거지. 그러면 소리가 일로 들어와. 그럼 여기는 고압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저압이 되겠죠. 그렇죠? 밀어주면 당연히 이쪽은 고압이 되면서 반상대편은 저압으로 가는 인터넷이 될 거죠. 근데 이쪽이 들어가도 또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지? 하지만 이쪽에는 이제 상만 바뀌는 거지. 극성만 바뀌는 건데 여기서는 이런 소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얘가 일단 움직여야 뭔가가 전압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움직여야 뭐 속도가 나오든 변이가 나오든 뭐 움직여 뭐가 뭐가 될 거잖아.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움직이겠어 이게? 못 움직이잖아. 요걸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귀신 구멍 하나 더 내. 대칭적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생각해낸 건지 아니면 실수로 그냥 구멍이 깨져있더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이게 왜안 들어오지? 쓸만하겠는걸? 뭐 이렇게 됐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진동판 전후면에다가 음향호흡을 뚫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판 입장에서는 암탱차가 생기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론 옆으로도 암탱차가 안 생기겠지. 앞으로는 암탱차에서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앞하고 뒤에 암탱차. 그러니까 움직일 거잖아 이렇게. 이 얘기는 굉장히 고압이 저압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압력차가 기본적으로 발생되고 이 신호를 갖다가 수음을 합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방향에서는 압력 차이가 없어. 아무리 크게 지르더라도 얘가 꼼짝달싹도 안할 거니까. 대포가 터지더라도 저기 터진다 그러면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뭐가 얘가 움직이겠어요? 케이스가 깨질 수는 있겠지. 주변에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0도하고 180도 방향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수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이제 문제는 압력차를 이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파장이 긴 저주파 속에는 압력차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어쨌든 이 녀석이 있고 이 돌아가는 녀석이 이 경로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다시 지워서 예쁘게 다시 해볼게요. 요렇게 돼서 돌아가는 녀석이 있을 거잖아. 그치? 여기서 경로가 한 3cm 된다고 봐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내가 100Hz라고 볼게. 100Hz면 아까 이게 어딨냐? 얼마나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가? 응? 여기 뒤까지가? 3.4m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종 길이가 여기 뒤까지가 3.4m. 거기서 3cm는 어디가 될까요? 자, 평면지는 어쨌든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은 요거다고 한다고 하면 그쵸? 요 음을 들어온다고 하면 3.4cm 뒤에 들어오는 녀석은 어디 들어올까? 요즘 들어오기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똑같겠지 이런 거죠. 거의 이렇게 약간 뒤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음압차가 얼마 생기겠어? 음압차가 얼마 생기겠어? 거의 없지. 실제로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만큼 들어온 거잖아. 뽕 하고 들어왔는데 차이 이만큼밖에 안 나는 거야. 이 경로가 얕기 때문에. 근데 내가 씨 나 이거 재고 싶어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동판이 있어. 이 관을 이따만하게 만드는 거야. 관을 이따만하게. 그렇죠? 무슨 PVC 파이프 기구 하나 사가지고 딱 감싸놓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진짜 병원에 가능해요. 그거는 미친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야, 안 된다고 이게.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야지 압력차 99번 하나 더 주면 됐다 했는데 그러니까 파장이 긴 저주파로 갈수록 음압 차이가 줄어들었어. 고주파 속으로 강조되게 자꾸 들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시끄러운 공간에서 카드 효과로 수음이 가능한 거야. 샥 돌리면 안 나오니까. 시끄러운 게 저기 있네 그럼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90도로만 돌려버리면 이렇게 할 때 엄청 크게 들어오면 이렇게 통리니까 갑자기 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수 마이크로폰을 해서 신기한 정도로 이렇게 아다 돌리면 싹 없어져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스포츠 공개나 콜센터의 분용 같은 경우 쓰는 게 대부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소음 제거 마이크로폰 나중에 소개를 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여기 이게 그냥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죠. 너무 질문 안 하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한 게, 나는 본질적으로 나는, 그 양향 이것도, 내가 한 사람을 녹음하고 싶은데, 꼭 두 사람을 녹음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 있는 거잖아, 앞뒤로. 그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됐어. 이제, 여러분 이런 거지. 360도 방향인데, 360도 방향이 되는데, 적군에 이제 이분이 이런 거 없앤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없앴어. 얘는 죽였어. 난 이거 죽이고 싶은 거야, 뒤에 녀석도. 나는 본질, 이제 나는 스피커 여기 있으니까 난 이것만 원하는 거거든. 이제 발은 죽였어. 얘 죽어, 이거 죽였어. 너도 좀 죽여줄 수 없겠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지. 나는 얘만 얻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쵸? 난 이 소리가. 얘기까지 생각을 해본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음원에 있는 방향만 수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면, 구면, 측면뿐만이 아니고, 구면까지도, 후면까지도 걸어 찾아라. 근데, 측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양장보다 안 좋겠죠. 본질적으로 아까 없어지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방향을 뒤로 가고, 측면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 정면을 주로 이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공연할 때는 피드백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 특성을 좀 덜하게 하지만 구면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방향만 숨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사람 생각해 본 거지. 그래서 제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무지향성 마이크로폰도 자연스럽게 된다고 했지. 아까 KA 때문에. 그렇죠? 사이 때문에.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근데 음원의 에너지라는 게 저주파수가 많잖아. 저주파수가 많은데 10kHz 생기는 그게 무슨 의미에서 이게 소리만 크기는 큰데 좀 소리가 좀 멍청해지는 효과밖에 없는 거니까 아 그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생각하게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양지향성도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무지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써보니까 이것도 우연히 말인지 모르겠는데 써보니까 조합을 해보니까 나왔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무지향성 유지하고 양지향성 두 개를 갖다가 했잖아요. 무지향성 양지향성. 이 두 개를 갖다가 한 공, 이게 무지향 양지향성 이렇게 나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빼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왜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째고 이 플러스 플러스가 돼질 거잖아. 이 두 배가 커지고 얘는 빵이 되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된다, 이거. 이야.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되는 그 단일지향성 마이크로폰은 스튜디오 내는 것도 비싸다니까 두께가 되잖아. 그 노래방에서 단일지향성 마이크 이런 거 봤습니까? 난리 나겠죠. 맨날 꽂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에너지를 이제 조절해주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좀 더 전면을 더 감도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서브 카디오이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두 개가 다 하면 1인데, 5대5로 다 할 거냐, 7대3으로 다 할 거냐, 6대4로 다 할 거냐, 3대7으로 다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모양이 다 바뀐다는 거지. 나중에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효율적인 방식. 돈 좀 늦게 들어가는 거지. 하나만 사용하는 거 하나만. 진동만 안 하는데, 재밌는 건 이 뒤에다가 반쯤에 뚜껑을 달아가지고 있잖아요. 댐핑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뒤가 막히고 앞은 뚫려있는 것처럼 이게 무지향성이 내버리는 거죠. 여기는 무지향성이고, 여기는 방식이 뚫려있잖아. 그럼 이게 한 개 가지고 양자형 무지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의 단점은 조절이는 안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이것도 조절 가능한 방식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1대1 뭐 이렇게 뭐 0.5 이런 게 조절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것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개발된 게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진동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이 반은 열리고 반은 닫힌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닫히는 거잖아. 여기다가 공기통기를 양을 조절해가지고 많이 열어주느냐, 이렇게 하는 방식을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뭐 맨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특히 이런 걸 많이 썼던 리본 타입 많이 썼겠지. 리본 타입 얘가 길었잖아. 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요 구멍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을 조절하는 방식도 있었다는 거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위에는 양지형, 위에는 무지형. 막히자니까. 그냥,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나가버렸다. 그렇죠? 여기는 팔자지형.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두 개 더해주면, 이 뒤는 없어지면서, 시급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하던 거겠지. 다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지연회로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간섭형인 거지. 이게 뭐냐고 하면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데 어쨌든 여기 뒤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뒤로 돌아오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뒤로 돌아오는 거 이 녀석에다가 뒤에다가 있잖아요. 어쨌든 구멍을 하나 내주는 거지 뒤에다가 구멍을 내주고 그러면 좀 더 부가적으로 좀 딜레이 시간을 좀 더 더하기 위해서 지연회로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지연 물질을 아니면 지연 물질이든 아니면 지연 어떤 스트럭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지연 물질 있잖아요. 지연 회로를 뭐로 맞추냐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S 구간 있잖아요. S 구간 여기서 S 구간 여기 들어오는 데 꺾이는 지동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S니까 TS라고 보자. 요 지연 회로 여기서 지연 회로 같은 거 TL이라고 보죠. 그럼 TL하고 TS가 있잖아요. 그렇죠? TL하고 TS를 일단 같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시간을. 물리적으로 당연히 이게 작지만 여기다 뭐 구조를 넣으면 이만큼 오는 것 때문에 더 못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쪽에 같게 해버리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온다고 볼게요. 여기서 TS만큼 지연이 되고 또 올 때 또 TL만큼 또 지연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TS하고 TL이 같기 때문에 앞에서 온다고 그러면 이 TL이 되겠죠.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TS 플러스 TL인데, 그치? S가 TL이랑 같으니까 이건 ETL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ETL만큼이라고 증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연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나중에 음악을 두 배로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올 때를 보자. 뒤로 올 때를 볼게요. 뒤로 올 때는 이게 TL하고 TS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상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까지 통과할 때, 갔다고 하면 두 개가 딱 양지향 모양으로 가버리는 거지. 딱 없어져 버린다고. 그럼 이건 없어져 버려. 이 소리가 안 나. 측면 올 때는 어떻게 돼? 측면 올때 만약에 이 TL이 없었다고 하면, 원래는 측면 올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하고 얘랑 같으니까. 90도에서 온다고 하면. 근데 얘가 넣어놨잖아요. 약간 지연회로 TL이랑 지연회 넣어놨기 때문에 약간 들어오겠죠. 그쵸? 이건 약간 들어오는 거다. 이 녀석은 이제 정면에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이 두 배만 크게 해가지고 딱 위상차를 180도 위상차를 완전히 시키면 두 개가 들리는 관계로 가버립니다. 딱 이거에 반대로 가는 개념을 해놨겠죠.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연 회로를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대열은 안 돼, 절대 이거는. 어느 특정한 대역을 이렇게 두 배로 증폭시키고, 특정한 대역은 이쪽으로 못 들어오고, 이거는 적당하게 좀 살려주고 해가지고, 단일창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모든 대역에서는 안 돼. 단점. 뭐 예를 들면 저주파수 밴드든 중주파수 밴드든 고주파수 밴드든 하나 해가지고 요 지연회로를 갖다 적절하게 설계를 잘해가지고 내가 이 주파수로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들어오면 다 없애버리고 앞에 들어오면 두 배가 크지게끔 하게 하는 게 넣어놓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연회로인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보컬 마이크 SM57 다 이런 거죠. 다음 이게 바로 이제 아까 그거야. 여기서 들어오잖아.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댐핑 물질 달아놨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체력이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또 공간을 통해서 댐핑 물질이 또 있죠. 요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면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녀석은 구멍에서 들어올 거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힘든기보다는 빨리
내가 진로를 방해하는 거지, 빨리 오는 거죠. 방해가 들어가다 보면 어떤 특정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측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유닛을 까보면 옆에 이렇게 메쉬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까, 이게 유닛 다 까보면, 노래방 가니까 다 까보면 있잖아요. 다, 그게 다 있어. 아, 뒤로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럼 무조건 다 이 방식인 거야. 보이면. 아니, 먼저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지연되는 것 같긴 한 거야. 왜냐하면 경주도 너무 짧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대역에서의 딜레이를 못 해주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 소리를 죽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도로 열어보면, 여기 유닛에 있는 게 나타나서 사진이 끝나야 되겠다. 옆에는 이렇게, 펠트 같은 게 아니면, 뭐, 실크 천 같은 게 이렇게 뚫어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 대역, 1km 대역, 여기서 막 확 죽죠. 여기에 맞춰놓은 거라고. 여기는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내가 폴라 패턴 이렇게 비행대를 보면, 어느 특정한 대역에서는 이게 앞뒤가 확 구분이 되는데, 어떤 측에서는 별로 구분이 안 되는 대역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게 좀 무장성으로 가는 거든지, 저거.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될까? 지형성이 왜 형성이 안 될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왜 고주파선이면 지형성이 왜 안 될까? 그거는 간단해. 고주파수는 다이아프림이 커서 넘어갈 수가 없어. 넘어갈 수가 없어. 회전이 안 돼. 그쵸? 못 가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아까 이론은, 우리가 그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다 넘어가면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돼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진동판이 있었다고, 이렇게 진동판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가능하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못 넘어가 잘. 넘어가는 엔디가 굉장히 작아. 이 진동판이고. 이게 굉장히 작은 거, 예를 들면. 그러면 당연히 이 차이 잘 안 생기겠지. 고주파수는 그렇게 잘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저주파수 안 생기는 이유는 너무 파장이 길다 보니까 넘어가도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좀 이게 만약 180도 위상차를 해주고 싶은데, 파장이 너무 길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음향적으로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 이 관계가 딱 보여, 폴라 패턴으로 보면. 특정한 게만 잘 준다. 특히 한 1km 막 이런 데서 잘 준다. 다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생각한 거는, 한 개 가지고 안 되네? 야, 두 개, 세 개. 야. 우리 여러 개 틀으면 되겠네. 그래서 한 게 이게 이제, 삼중 견해로 완전한 이제 나온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또, 다중, 그거 훨씬 더, 이게 많죠, 이렇게. 더 많이 뚫어본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삼중인데, 이게 전면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근데 여기 구멍 옆에 들어온 게, 들어온 거죠, 이거. 이렇게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주파수 들어온 거야. 제일 빨리 들어오게끔도 하고, 그리고 회전 영향도 좀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여긴 중주파수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 저주파수 이렇게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 여기도 지연되는 게 눈나라 쪽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중지연 회로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보면 아까 이렇게 올라갔던 게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저주파수 역도 좀 더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측면하고 후면의 주파 특성이 저는 주파 특성이 좀 유사해지겠죠. 이런 거가 되면 뭐가 유리하겠어요? 필드 레코딩이 더 유리해지는 거지. 이렇게 필드 레코딩은 모두 말소리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앞에 들어오는 그 지금 내가 마이크로폰 나눠 있는데 이쪽에 들어오는 악기는 밝게 들어오고 이쪽에 멍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폴라 패턴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확산 문장 내에서 필드 레코딩에서 보컬 녹음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컬에 해가지고 가까이에서 오직 정면에서 오는 소리만 한다고 하면 뭐 측면, 후면이 별로 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뭐 또 주변에 소음도 없다고 한다고 주변에 음원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뭐 아무 영향이 없겠지. 부스가 굉장히 조용하고 여기 마이크 쓴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필드 레코딩을 가가지고 뭐 스테레오 녹음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록용으로 뭐 남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야외 나가서 녹음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음원이 모두 방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특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근접의 효과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근접의 효과는 주로 뭐로 생긴다고 했어요? 저주파 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주파도 항상 뒤에 들어오다는 식으로. 이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 좀 있으면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 인버스 큐어로가 극적으로 안 가잖아요. 그치? 가까이 갈수록 이게 그치?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오는 게 멀리 형성되기 때문에 근접 효과가 많이 완화가 된 거예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사이에 거리 차이가 심해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래서 근접 효과도 굉장히 완화가 돼요. 완화되기 꼭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어쨌든 뭐 가까이 있을 때 거리에 따라서 음성이 많이 바뀌는 게 없어지는 거죠. 다음.